스프레이가 간편해서 머리를 감은 후 살짝 말린 다음이나 자기 전, 외출 전에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을 흔들어주고 튜브를 가볍게 눌러서 앰플을 볼 사이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피에 롤링해서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빠르게 흡수되는 느낌이고요.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져요. 상쾌하고 산뜻해요. 어성초 추출물이 7%, 자수액 추출물이 3.5%, 녹차 추출물 3.5% 함유돼 있대요. 게다가 9가지 한방 조성물도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N자 이마나 탈모 예방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2주간 사용하고 이렇게 변했어요. 오늘은 모바라 어성초 더마 스칼프 인텐시브 앰플 리뷰해봤는데요.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해요.